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간장찜닭. 여기다가 중국 당면 넣었어요. 이거는 위메프에서 산 김치들이에요. 시댁 김치 다 먹고, 그래서 위메프에서 샀었어요. 다 다른 날 사서 한 집은 아니에요. 그리고 여기는 인쌀밥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양념은 제가 한게 아니고, 양념을 샀어요. 이렇게 패키지로 팔더라고요. 닭이랑, 요거. 닭이랑, 양념이랑, 그리고 고추랑, 당면 조그만 거. 얇은 거. 근데 그건 안 넣고, 전 중국 당면으로 넣었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젓가락 들고 놓고 다리. 짠. 맛있어. 감자. 얍. 제가 더 추가한 건 감자, 당근, 양파, 그리고 파, 청양고추 3개, 그리고 중국 당면밖에 없어요. 양념 맛있다. 아, 후추를 좀 많이 넣었어요. 중국 당면. 진짜 잘 어울려요.
국물 밥 비벼먹는 거 진짜 맛있죠. 여기다가 싹 해서 좋아. 김치 한쪽 척 올려갖고 꿀맛. 이번엔 파김치. 여러분 손 써서 미안해요. 이렇게 먹는 게 편하고 맛있어. 파김치 엄청 잘 어울린다. 진짜 맛있다. 꽂아놓지 말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, 근데. 매워지라고 넣어놓은 고추겠죠? 맞나? 매콤한 맛이 있네요.
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던데. 여기까지 듣네. 역시 감자에 이렇게 으깨서 밥이랑 같이 먹는 거랑 이 들어있는 양파나 파 이렇게 양념해서 같이 먹는 거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 당면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왕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. 그리고 중국 당면 저는 좋아해서 먹는 거예요. 굉장히 좋아합니다. 자 그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모두 여러분 사랑해요. 안녕.